안녕하세요. 마술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맛연사 가족 여러분들 잘들 계셨죠? 자, 오늘은 칼칼하고 시원한 보리새우 시금치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은 아마도 시금치국을 한 번씩은 다 끓여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오늘 맛연사가 가끔씩 끓여 먹는 이 시금치국은 또 그 또한 맛이 다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셨다가 맛나게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금치 한 단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금치는 좋은 시금치를 골라야겠죠. 자, 용도에 따라서 무침용이 있냐 국을 끓여 먹느냐에 따라서 짧고 뿌리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국거리용이기 때문에 줄기가 연하고 길고 잎이 넓은 것이 좋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 국이기 때문에 이 뿌리 부분을 잘라서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사실상 영양이 풍부한 붉은색 뿌리는 잘라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 뿌리 부분에 영양가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데쳐서 무칠 게 아니고 오늘 국을 끓일 거니까 이 뿌리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먹기가 불편하니까 오늘은 뿌리 부분을 잘라내고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에 물기를 빼고 오늘 국을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듬은 시금치는 한 3, 4번 정도 깨끗한 물에서 세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시금치는 이제 물기를 빼주고요. 이제 자로 냄비에다가 물을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소용 7짜리 화구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불을 켜주고 물을 받아서 이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무게는 1kg 470g 정도만 계량을 해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기 전에 이 보리새우가 있는데요. 자, 22g 정도만 종이컵으로 한 컵만 계량하셔갖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리하면서 이제 양념 계량 순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 국간장이에요. 자, 6g 정도만 계량해서 같이 잘 섞어 줍니다. 찬들 재래식 된장이에요. 자, 9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3수저 소복하게 떠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마늘이에요. 간마늘은 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찬들 맛있게 매운 골드고요. 자, 고추장은 40g 정도만 계량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장까지 이제 풀어주셨으면 이제 끓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다가 아까 전에 다듬은 시금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듬은 시금치는 460g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념물에 잠길 수 있도록 살짝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차 다시 끓기 시작을 하면 자, 양념을 하나 더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차 다시 끓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다가 혼다시 4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자,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맛연사가 또 까먹었네요. 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CJ 제품 쇠고기 다시다는 10g 정도만 계량을 해서 같이 잘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연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여기다가 좀 더 매운맛을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여기다 청양고추 한 개나 두 개 정도 슬라이스 썰으셔 갖고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자, 이제 먹기 직전에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살짝만 건져내 주셔서 드시면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거품만 살짝 걷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파를 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갖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가 이제 다 익었다 싶을 때 정도 돼서 이제 불을 꺼 주시고 이제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연사 혼자서 시원하고 칼칼한 보리새우 시금치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시원하다. 오늘 영상은 보리새우 시금치국이었어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레시피로 우리 사랑하는 맛연사 가족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